숨바꼴 인스타라이브는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아, 하다 말았어요? 뭘 들려요, 오빠? 땡큐. 아, 5분 10분 하다가 양장 차림 오래간만에 듣네. 양장. 저는 차이나 칼라니까 양장은 아닙니다. 양장. 양장피 뭡니까? 어제 동천홍 1호점 가가지고 혼밥했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맛있던데. 3시쯤 간 가가지고 혹시 식사가 되나요? 그때 어 들어오세요. 또 몇 인분 먹었지? 1호점이 어딘데? 압구정. 조금 네, 가게. 거기 왜 갔어요? 병원 때문에. 머리요? 머리는 갔다 와서 했으니까. 두 개 시켜 먹었습니다. 난자완스. 동천홍과 난자완스가 맛있어. 뭐? 네. 고맙습니다. 두 개를 시켰더니 주인 아저씨가 알아서 갖다 주면서 싸가셔도 돼요.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안 싸갔죠. 안 싸갔지. 사천 탕면을 남겼지 대신. 자존심. 자존심. 오늘 11층 왔다 오셨어요? 왜 그러셨죠? 학생이어서 왔다 가셨나? 10학번 대학생이면 이미 졸업한 거 아니야? 남자면 아니죠. 군대 갔다 오고. 그래도 지금 2018년인데? 그런가? 몇 학번이지? 95? 93? 3. 95일 리가 없지. 93. 백으로 기억되겠는데. 이 학번. 10학번이면은 91년생 아닌가요? 그죠? YS 시절이죠. 제가 문민정부 들어섰을 때 1학년인 것 같은데. 문민정부도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그죠? 교련 있었죠? 저희 학교 때. 네. 대학생 때? 아니, 그때는 없어. 아. 대학교 때 교련이 있어요? 그때. 대학교 때 교련이 있었어. 교련, 그건 진짜 옛날이고. 난 그때는 교련은 없었고. 저거 있었지, 대신 그냥. 민방위 훈련 같은. 그런 걸 했나?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소집하게 해놨었지. 교련은 하여튼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있었죠. 아, 그 교련복 갖고 다니는 거 진짜 짜증났었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 예비군 훈련. 군 관련 뭐 한 건.
교련이 언제까지 있었지? 교련복을 아직도 뒀다고요, 삼촌이? 너무했다, 그거는. 요 삼촌이 뭐, 지금 뭐, 손자 있으시죠? 울 때도 교련복 안 샀는데? 말투 교련이 아니. 있긴 했어도. 대한민국 학교 뭐라 그래? 그거 아니에요, 유명한 대사. 아, 족구하라 그래. 그거 기억하시는군요. 네. 밤 10시. 옥당으로 따라와. 이렇게 봤죠. 일 싸울 때 너무 가셨다. 노래방이 본물처럼 막 많아지는 시기였죠. 제 고등학교 때인가 노래방이 나왔고. 고등학교 때? 응. 뭐 그 전에 다른 동네에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제 고등학교 때 막 야 이런 데가 있대 그래가지고 500원씩인가? 듣는 거였고. 대학교에 갔더니 막 노래방이 이제 그다음에 그 뭐더라? 나이트클럽은 아닌데. 콜라테브? 아이, 콜라테브는 저거지. 락카페? 락카페! 안 해? 락카페 거지, 락카페. 나 시끄러워서 안 갔어. 락카페가 그때 반짝이었죠, 정말. 롤러장 가는 거 롤러장? 롤러장은 제 저 중학교 때. 의정부 출신 분들이면 아마 미리네라고 하는 롤러장 아실 거예요. 엄청났죠, 거기 진짜. 구풍 넘어가셨나? 왜 이딴 옛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배텐 청취자들 진입장벽을 만들어. 여러분 많이 들어오세요. 저는 젊게 갑니다. 포레스트 분석. 뭘 또 추합니까? 아 롤러 잘 타는데 저 진짜. 호박나이트를 아시네? 동네마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호박나이트는 그래요? 나 강남에서 하나도 없었어. 좋았겠다 야. 될까요? 네. 9, 8, 7, 6, 5 미치겠다. 격기 선수 맞아. 너무 아름답다. 저렇게 이쁘게 일할 수가 있어. 꽃들이 그냥 친구가 너무 좋아한다. 여자들은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작은. 저 굉장히 큰 거야. 저 꽃은. 저렇게 크게 못해. 자연의 죽어나 죽어나 저거를 돈이 얼마나 저기. 할게요. 안녕하세요. 8월 1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노을의 청혼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김동연 씨의 감동의 프로포즈였습니다. 살림하는 남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져왔는데요. 부산의 한 체육관에 꽃으로 옥타곤을 만들고 주변을 풍선으로 꾸미고 후배들 총동원시켜서 감동의 노래를 열창하고 진심을 담은 편지를 읽어서 프로포즈를 했더군요. 여자들이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이런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네, 해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9월에 결혼을 하신다고 하는데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솔로들의 비참한 일상을 나누는 시간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입니다. 대체불가 게스트 천명배우 찌파치노 박문성 해설위원도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날 거고요. 그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배성재 텐 녹음 과정은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녹음 시간은 배텐 메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텐을 배텐 상품 소개해드리죠. 이렇게 안 들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텐을 콕 디다트 합리적인 걸 가져가세요. 광고도 없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916님, 남편이 배텐과 배디의 엄청난 팬이어서 저도 요즘 같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최근에 핸드폰 바탕화면을 제 사진에서 배디로 바꾸더라고요. 이거 괜찮은 거겠죠? 제가 좀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남자분이 왜 네, 안 하셨으면 좋겠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도 네, 해주세요. 도시신신님, 배디 에반게리온 마지막 극장판이 2020년에 개봉한대요. 왜 이렇게 늦게 개봉해?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다가오는군요. 예, 복습도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훈님,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더워도 찬물 샤워는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한여름에도 푹푹 찌는데도 찬물로 하는 건 왠지 싫은. 네. 혹은 머리랑 허벅지까지는 하겠는데 내 몸통에 닿는 건 정말 싫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예. 근데 또 한 3일 하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예. 3295님, 프리선언 했네요. 회사가 어렵다고 그래서 과감히 사직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하죠? 모르고 하신 거예요. 잘 찾아보시고. 근데 이제 뭐 하죠? 하고 히읗 하나 보내주는데 그 히읗이 굉장히 외롭게 느껴지고 걱정되는 히읗입니다. 942님, 배성재님 휴가는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방콕 할 예정입니다. 저도 어딜 가야 되나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 일단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이게 올해 한 5번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배텐의 입장에서 시점으로 볼 때는 제가 계속 대타 DJ를 쓰고 나갔다 왔고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휴가를 갔다 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또 민폐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또 지금 시점에 나가긴 좀 그러네요. 다들 월드컵 갔다 온 분들 다 휴가 갔어요. 네. 나간 게 아니라 가끔 온 거지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귀화 좀 해라 라고 하신 분 있고 형 좀 나가요. 아니야 형 편하게 가요 라고 하고 있지만 네. 전혀 민폐 아니에요. 귀화 지지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CP님께 한번 여쭤봐야겠네. 이 정도 여론이다. 좀 나가게 해달라. 이정호님, 형 한 달 전 6월 27일이 월드컵 독일전.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그러네요. 벌써 한 달이 됐는데 독일전 한지? 이야, 한 달이 넘었네. 이야, 신기합니다. 물론 이제 독일전 끝나고 저는 거의 한 보름 정도 더 있었는데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장면 보면 흥분하신 분들 많은 것 같고 또 제 멘트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잊지 마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코가 막히지? 여름에 더우니까 연인하고 손잡고 다니면 땀띠 날 것 같아서 연애를 안 한다고요? 여름에 불쾌지수 높아서 괜히 연인하고 싸울까봐 연애를 안 하는 거라고요? 여름에 연인이랑 같이 놀러가면 돈이 두 배로 나가니까 돈 아끼려고 연애를 안 하는 거 맞죠? 역시 여름은 연애하기 참 안 좋은 계절. 연인 대신 라디오 끼고 뽀송뽀송한 자태로 배텐을 듣고 있는 당신 솔로들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누가나 사찰했냐?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 호날두처럼 대체 불가능한 베텐의 유일무이한 게스트, SBS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왜 호날두. 네? 하도 칼럼에 호날두를 써먹길래. 아, 한 10분의 1만, 10분의 1이 뭐야? 100분의 1만 벌었으면 좋겠네, 호날두에. 호날두에. 100분의 1이면 얼마인가요? 보통 1년에 아, 한 1000억 버나요? 상상이 안 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호날두가 부러운 게 단지 돈입니까? 축구 해설자가? 호날두의 한 100분의 1. 체지방도 좀 부럽긴 네. 해요. 그것도 결국은 돈인데. 호날두의 뭐 발재간을 한 100분의 1만 닦으시다. 아, 부질없어요. 네. 다 돈으로 환원되는 거지. 그렇군요. 신체 나이가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갔을 때 측정해봤더니 20살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근데 도대체 그 기준이 뭐예요? 85년생이죠? 몰라요. 85년생인데 이탈리아의 어떤 그 메디컬 기준으로 이탈리아가 좀 잘 쳐주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친구는 파스타를 많이 안 먹었네. 그러면서 더 쳐주는 게 있나요? 탄수화물 별로 안 먹었나? 근데 원래 호날두가 운동도 운동이지만 그 뭐 식이요법 이런 거 굉장히 철저하게 지킨다며. 그래도 그렇지. 20살은 좀 그랬어. 바펠레 신체 나이는 제가 보기에는 지천명 그 느낌이 되지 않나. 희수 느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도 형이 연기는 더 잘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호날두 광고에서 연기하는 거 보면 잘해요. 네. 뭐라도 뭐 하나 그래도 좀 쳐줘요 좀. 그 여자들이랑 배구하는 거 본 적 있죠. 족구인가? 네. 여자들은 배구로 하고 호날두는 족구로 하는. 제가 뭐 나은 거 하나 없을까요 그래도? 하나만 좀 해봐요. 그냥 일찍 태어난 거. 아니 근데 말은 더 잘할 수도 있죠, 그죠? 호날두보다. 기분 별로 안 좋은데? 호날두가 나중에 진짜 뭐 심심해서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누가 더 말 잘하나. 네. 아니 저는 뭐 도전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받아줘야죠, 그 친구가. 치킨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뭐 그거는 뭐. 네. 네. 그렇습니다. 호날두가 그 식이요법 하는 걸 저도 SNS에서 봤는데 정말 저 무슨 맛으로 먹지 싶어요. 그러니까 좀 심해. 생선 통조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멘빵에다 그냥 이렇게 먹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살려는 게 또 먹는 재미가 있는데 너무 그 친구는 그래 좀. 비난하는 건가? 지금의 호날두를 맞는 건데. 아, 펠레 형 혀드리블은 호날두보다 앞설 것 같다고 질문 있고. 네. 대단합니다. 에브라가 다시는 날두 내 집 안 놀러 간다고 했다고. 그런 얘기 있죠. 정말 맛없는 거 줬다고. 네. 대단합니다. 자, 아무튼 호날두 칼럼을 또 쓰셨던데 또 호날두 칼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목에 이적시장이니까 딱 호날두 파리하겠다는 제목이 딱 느껴졌어요. 이때 너무하네. 호날두는 뭐라고 그랬죠? 대체 가능한 선수인가? 아 그렇게 안 했어요. 호날두의 대체자. 호날두의 대체자. 깔끔해. 누르고 들어갔더니 근데 그 위아래 행간을 잔뜩 띄워놓고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 카피처럼 짧게 써놨던 것 같은데 누구 걸 본 거예요 도대체? 네. 아무튼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잘 알아보겠고요. 베텐에서 네. 변화가 필요한 코너를 조금씩 바꾸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비참 코너는 근데 뭐 박문성 해설이 항상 새롭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딱히 개편은 없을 예정인데 혹시 뭐 바꾸고 싶거나 한 거 있습니까? 바꾸고 싶다라기보다도 이런 거에 대한 대가를 정당당당하게 요구하고 싶긴 한데. 아, 지금 부당하게 대우를 당하고 있다? 뭐 인상을 요구하면, 네. 뭐,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정정당당하게 횟수를 좀 늘리고 싶다. 아까 여론도 보니까 그 휴가 가라는 얘기 굉장히 많은데, 네. 휴가를 떠나면, 횟수를 늘려서 출연자를 올리는 방안으로. 진행 같은 거 어떨까? 다작을 하겠다. 아, 진행 욕심 있다? 뭐, 예. 그래요? 꼭 진행 욕심이라기보다는 출연료에 대한 욕심이죠. 아, 지금 언해피 띄운 거죠? 예? 언해피 띄운 거죠? 조만간 별밤으로 이적할 기세인데? 네. 호날두가 레알에서 유벤투스로 하듯이. 자, 업계 최고 대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초니창에 띄워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를 매일 하면? 이 형 역시 큰 그림 그리고 있었다고 질문 있고 펠디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정료 1,300원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펠디랑 라디오 함께 들을랭? 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5,006번 쓰시는 분이 문생형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살 좀 그만 빼요. 아 저요? 네.
이번 다이어트는 좀 망한 것 같은데 이제 끝났어요. 이거 월드컵 때 바짝 벌려고 뺀 거라서 네,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냥. 월드컵 끝나고 네. 바로 B시즌 돌입했어요. 네, 그냥 예. 뭐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종수님, 박문성 해설위원은 자신을 축구 선수에 비유한다면 어떤 선수급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선수급이냐고요? 모드리치? 모드리치? 뭐 항상 뭐라 그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예. 일치, 뭐 그렇게 웃어요? 아, 더 얘기해보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나중에 다 이렇게 돌아오더라고. 음바펠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음바펠? 네. 두시안 바스타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아직도 그 얘기 많이 하시네. 네. 시바사키 얘기하신 분 있고. 그냥 욕을 하세요. 대놓고. 아, 욕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돌려 얘기하십니까? 아니, 시바사키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네. 동펠저우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로 가보죠.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지난주에 측이 추신수 선수의 연속 출루 기록이었는데 멈춘다고 했더니 진짜 멈춰서 정말 이분은 평생 축구만 연구한 야자랄이다. 야구는 왜 이렇게 잘 맞추는 거예요? 안 되네. 생이 되는 게 없어. 정말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는 순간이었는데 그 저도 봤습니다만 생방송으로 마지막 타순에서 그 야수 선택으로 나갔죠. 네, 그래가지고 바로 교체가 됐었던 건데 애국 배팅을 했는데 아깝게 중단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5연승이에요? 야구로? 네. 네. 대단하네. 네. 본의 아니게 허구연이 식시하자고 연락 왔다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이번 예측은 2018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7월 26일에 열리는 토트넘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서 어느 팀이 이길 것인지를 예측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작가 오타를 바로셀로나? 네. 이거 혹시 바로셀로나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축구냅니까, 또. 아이, 아니, 가끔 바로셀로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혹을 제기합니다. 토트넘 대 바르셀로나. 아 근데 이거 물론 대회이긴 하지만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이거 이거 선수 교체도 그렇고 이거 이걸 무슨 기준으로 맞춥니까 이거를? 어쨌든 승무패가 정해지긴 하니까요. 아 그래요? 손흥민의 토트넘 대 메시의 바르셀로나. 아 이게 되게 수식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 경기는. 네. 자, 바펠레의 선택은 뭡니까? 뭐 바르셀로나가 이긴다고 하겠습니다. 왜요? 이걸 지금 왜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느낌? 느낌. 네. 왠지 촉이 온다. 좋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는 여기 출전하나요? 몰라요. 저 사실 경기 잘 몰라요. 중계권 없으면 아예 들여다도 안 보는군요. 네. 아니 뭐 하면 이렇게 뭐 결과 정도는 봐요. 하이라이트는. 네. 옛날에 이거 우리 중계도 했는데. 했어요. 이거 할 때 막 선수 교체 한 번에 되면 막 7명 막 이렇게 한 번에 한 적도 있고 되게 힘들죠. 저희가 보통 그 중계를 준비할 때 그 붙이는 메모지 같은 걸로 준비해 오잖아요. 색깔 있는. 그 제발 한꺼번에 교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섯 명씩 한꺼번에 우르르 그 바꿔버리면 막 뒤에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예. 힘들어요. 아, 형 축구에 관심 좀 야구만큼만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그럴게요. 네,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를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의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훈님, 친구가 월드컵 때 비행기표 끊어서 러시아 직관 응원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러시아 미녀와의 로맨스 따윈 일도 없었대요. 친구 얘기는 뭐다? 네, 본인 얘기다. 네. 하여튼 뭐 기대를 하셨구나. 로맨스를 기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를 가? 돈 많이 들으셨겠네요. 네. 그리고요. 3875님. 돌잔치 갔는데 솔로인 분을 찾더라고요.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고 솔로 기간을 묵게 10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솔로상을 받았어요. 상 받은 건 좋은데 슬프네요 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진짜 솔로상이라고 써놨네. 이게 뭘로 만든 상이죠? 이거 그냥 종이로 만든 건가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솔로상 이렇게 받으셨다고 자랑스럽게
채팅창에 고작 10년? 라고 하시면 있고. 룩진데? 네. 스타벅땡 상품권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주셨어요. 예. 아직 멀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얼굴이 솔로상인 줄, 라고 하신 분. 네, 다음은요. 이지영님, 비참 듣다 보면 저는 정말 행복하네요. 감사해요, 베텐. 동질감 같은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보다 낫다, 이런 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월의식을 저희를 통해서 갖는 분들 있고, 아, 이런 분들이 가끔 많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여자친구랑 싸우고 들으면 기분 좋다고. 예. 일부러? 예. 아,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싸우고 들으면 기분 좋다고. 일부러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차단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헤어질까? 어쩌라고! 예. 막 이래. 헤어질까 말까 하다가 이거 들으면, 아, 그래, 내가 낫지. 행복감을 드리는. 걔네들보단 뭐. 다음은요. 2777님. 왜 쌍꺼풀인데요? 한쪽만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왜 쌍꺼풀은 바람둥이라고 하네요. 나 모태솔로인데. 그래요. 그런 척 해요, 그냥. 그냥 칭찬이니까. 그러니까요. 야, 너 바람둥이 같아. 왜 쌍꺼풀이야? 그러면. 아니 뭐. 그렇진 않아. 뭐 이 정도로. 네. 너 솔로야! 이래버리면 되게 없어 보이니까. 아니, 그건 아니야. 뭐, 네, 뭐, 그 마치 아니야, 그 정도. 꼭 네. 그런 건 아니야 정도의 느낌으로. 아, 네. 채팅창에 나도 왜 싸는데 왜? 라고 좀 묻고. 네. 자, 나 자신과 바람 난다고. 이제 또 우리 청취자분들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로. 네. 요렇게 눈 밑에 붙여놓으면. 저희도 왜 쌍꺼풀인데요? 아, 지금 수술하러 갑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수술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아, 저 가마도 네 개인데 왜? 가마 네 개. 네. 8812님, 아이스크림 사서 집에 오는 길에 길고양이가 제게 다가오는데 살아있는 생물이 스스로 저에게 오는 것 자체에 너무 감동받아서 한참을 놀아줬습니다. 집에 오니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서 다시 슬퍼졌어요. 되게 개미 같은데 이거. 그래도 고양이가 놀아줬네요. 아이스크림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입양하지라고 하신 분 있고. 어디서 공감이 확 들어가야 됐을까요 이게. 길고양이를 봤단가 같이 생물이 다가왔단가 아니면 아이스크림 녹았던 건가요? 고양이가 약간 호구 잡으러 가다가 네. 어, 그거? 놀아주기만 하고 뭘 주진 않고 이래서 좀 서로 갈라진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카드의 Ride on Wind. 와인드라고 할 뻔했어. 카드의 Ride on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카드의 카드부터 카드의 Ride on Wind. 아니 제가 하도 여러 가지 언어를 지금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순간적으로 빈트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머릿속에 주로 그러지 않죠? 예. 주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김주 팝스테이션 샤넬의 코인 노래방 사연이 오더라고요. 살찌니까 성대도 막 살찌나 없다요. 주우를 본 적이 없는데 귀국해서. 너 후배들한테도 유니폼 줬는데 근데 인정을 안 하냐? 아, 남자 후배들한테? 그럼 심지어 인권이한테는 박지성 사인받은 저지도 줬는데 인정 안 이유가 있을 필요가 없어. 인증도 안 하고 신경 안 써. 잘해줘도 맞자. 좋아요 하고 어. 이제 최상 사람에서 잘해줘도 맞자 이게. 짜증 나는 거지. 리액션이 없어 남자들은. 아 지난번에 뭐 이렇게 우리 해설 리허설 하는데 차 마셔야겠다. 친구들 벌써 떴단 얘기가 있어요. 친구들 벌써 떴단 얘기가 있어. 선배님 가도 됩니까? 라는 거를 박지성 보낸다 해봤어. 그래가지고 어? 왜? 그랬더니 아 사인 받으려고 그래서 사인 저지를 받아줬지. 시크하네. 아 네 선배 고마워요.
역시 덜렁덜렁이들은 챙겨줘봤자 추거나 인하다. 또 누구 줬지? 아우 유니폼 드렸잖아. 너 내 스트레스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 여러분 남자들도 챙깁니다. 스트레스 안 해. SNS 좀 해요. 인증해야 되니까. 아 근데 입고 한번 올라다가 하도 축구 유니폼을 원래 잘 안 입는데 회사 입고 오니까 약간 입었다고 벗어서 약간 민망한 게 있어. 약간. 조기 축구하다 온 것 같은데. 어, 약간 민망한 게 좀 있어. 원래 입는 스타일도 아니고. 찾아볼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을 송철희님이 보내셨습니다. 제가 요즘 헬스장에 다니는데 같은 회원 중에 이상형인 여자분을 봤어요. 같은 시간대에 다니면서 몇 번 눈인사도 하게 됐고 지난주 용기를 내서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아 저 이 같은 회원끼리 그 친하게 이,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번호 좀 물어봐도 될까요? 에? 핸드폰이 없다고요? 요즘 핸드폰이 없는 분이 있나요? 아 그럼 제가 그 메일 보내드리게 그 메일 연락 메일로 그 주소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거? 아니 컴퓨터가 없어요? 그럼 우리 옛날식으로 그 있잖아요 아날로그 같은 감성 그런 거 그러면 저기 편지 쓰게 그 집주소는 집주소. 에? 집주소 몰라요? 집, 그, 사는 거? 그, 메일 들어가는데 거기 몰라요? 뭐 내온다고요? 아, 그러면 다음에 그, 외워서 알려주세요. 제가 완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그녀는 가버렸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철벽을 다 보네요. 네. 어, 요즘 배텐 사연 돌려막기 하나요? 라고 하신 분인데. 그만큼 흔한 사연이죠? 네. 어, 도로명준 소라 못 외웠다고 하지? 라고 하신 분 있고. 어, 봉화 띄웠으면 받아줬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별 감흥이 없다고. 나는 자연이다. 급 여자라고 했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거 보면, 철벽을 치는 그 분도 그렇지만, 그 철벽 앞에 뭔가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도, 이제 좀 짠해! 그렇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네. 어, 조현우급 슈퍼세이브만 계속된다고 하신 분 있는데, 슈팅 자체가. 그러니까. 네. 슈팅 자체가 슈퍼세이브. 그 유스틱을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그냥 난사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준다고 알아봤겠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도전 정신 무시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헬스장의 공성전이라고. 유슈팅 0이라고 했습니다. 센스 있게 헬스장에서 이렇게 만난 분과 뭐 이렇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나마 확률을 높여보려면. 하지 마! 이런 거 말고. 어, 일단 뭐 공통의 관심사 같은 거. 어, 뭐 얘기할 수는 있겠죠. 뭘요?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알아내야 되죠. 근데 헬스장은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 헬스 클럽을 왔다는 건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다는 거니까. 네. 그런 걸 접근해야죠. 어... 단백질 보충제 가지고 얘기해야 되나요? 저 요즘 이 프로틴을 먹는데요. 섞어주는 거죠, 이렇게. 팍! 칵테일. 저기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저 컵 대봐요. 이거 쫙, 이렇게 칵테일 바텐더처럼. 안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어, 언더아땡 옷 하나 주면서. 아직 이거 하나 샀더니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돼요. 닭가슴살 한 덩이 하실래요? 어, 우리 뭐 해도 안 될 것 같아. 아, 쨌든 제 건강한지 물어보라고. 건강하신가요? 건강하신가요? 네. 그리고, 아, 허벌땡이 반컵 주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최대한 얼굴이 먼저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건강검진 물어보라고. 아, 어렵네요, 진짜. 헬스장에서. 성공하신 분이 헬스장이 있을까요? 그러긴 하네, 생각해보니까.
거접도 운동만 합시다 그냥 거기는. 알겠습니다. 체지방 물어보라고. 신체 나이 물어보라고. 신체 나이. 인바디 같이 하실래요? 인바디 어떻게 같이 해? 이상한 분이네. 간수치 정상이죠? 물어본다고? 네. 몰라나게 슬쩍 떨어뜨린 건 어떨까? 기구를 떨어뜨리라고요? 아 무슨 기구를 떨어뜨려. 뭘 떨어뜨려 그래. 뭐 락커키 같은 거 이렇게 살짝. 쨍그랑 하고? 아니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 다른데 무슨 락커키를 떨어뜨려요. 아 그렇구나. 네. 역기를 발등에 떨어뜨리라는 줄 알았어요. 오 찍으셨어요! 어떻게 후 막 이러고. 보통 그 기구 떨어뜨리면 트레이너가 먼저 달려오죠. 네. 아 저기 짐볼 같이 굴리실래요? 뭐 이런 거. 아 근데 이렇게 진짜 들어 올릴 때 살짝 이렇게 들어주는 거 있잖아.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 커플 줄넘기 하실래요? 뭐 이런 거. 아 차라리 차키를 떨어뜨리라고 싶습니다. 안 되겠다. 보니까 근데 쓸만한 아이디어 하나가 안 나오네. 뭘 해보셨어야지. 여기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아예 없어요. 네. 우리 다들 그런데 안 가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어렵습니다. 축구에 비유하면 그냥 조현우 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어, 팔씨름 하실래요? 있고요. 진짜 하나도 없네요. 어렵다. 자, 아 벽을 꼬시는 게 쉽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스몰 토크 몇 달 끊으셨어요? 아, 저 전단지 보고 6개월에 18만 원으로 했는데 뭐 이런 얘기. 어 좋아 좋아. 오 상담 좀 공감해 아니, 지금. 그래서 일단 대답을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거 몇 달 끊으셨어요? 지금 오 좋은데 다 나와 지금. 우리 이 정도 급이야. 이분들은 안목을 믿습니까? 좋다는 거예요? 네. 저 회원권 양도 하실래요? 아, 희망을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내일 저 헬스클럽 다들 그러겠네. 어, 그 얘기 가서. 몇 달 끊으셨어요? 다들. 자, 아, 여길 믿어?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메모 중입니다. 희망봉을 보았다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아무튼. 어, 근데 갑자기 헬스 얘기 한참 하다 보니까 죄책감이 들어서 헬스 좀 나가야겠네요, 진짜. 안 끊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러시아 있는데 계속 땡톡으로. 피트니스 회원님 다시 하시라고. 회원님 언제 기고 가십니까? 한국에서 그런 것밖에 안 와요. 네. 저는 그래도 8월부터 네. 다시 네,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 그래요? 네. 테니스? 테니스. 네. 아무튼 너무 더워가지고 걱정이긴 네. 한데 그래도 하려고요. 한국에서 언제 귀국하냐고 간절히 기다려주는 게 트레이너 선생님밖에 없더라고요. 회원님.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좀 보겠습니다. 성우용님. 같이 일하는 후배에게 인크레더블 2 같이 보러 가자고 했더니 자기는 애니메이션 잘 안 보고 멜로 영화만 본다고 하네요. 어 이거 다음에 멜로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고 저한테 신호 보낸 거 맞죠? 네. 어, 그렇죠. 멜로 영화 개봉하는 게 뭐가 있죠 요즘? 멜로요? 네. 어쨌든 이건 맞네. 어, 인정. 맞다고. 야 이거 센 그린라이트라고. 어, 뭘 봐야 되지? 그 후배 에반게리온 보러 갈 거라. 다음은요? 1803님. 소개팅녀가 저보고 코 성형했냐며 자긴 성형남을 싫어한대요. 이게 뭔 말이지? 아니라고 말해도 척 보면 안답니다. 너무 억울해요. 전 쌍수만 했거든요. 이런 건 잘 알잖아요. 코 성형 이런 거는. 근데 저는 진짜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방송은 뭐 이제 그 나이도 있고 이렇게 어딜 좀 손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는 아 저는 뭐 그걸 하는 거에도 그렇지만 제가 이건 좀 늦은 것 같고 저는 타투 같은 건 해보고 싶어요. 타투? 어떤? 왜 자꾸 타투를 왜 이래 분위기가? 어 지금 작가들이 극혐이라는 표현으로 아니 이렇게 뭐 이렇게 귀 뒤나 뭐 이런 거 귀 뒤에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뭐 나 얘 멋있어 보이더라. 축구 해설만 하시지. 축구 해설하다가 선수들 보고 멋있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아니 물어보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귀 뒤에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어? 거기다 뭐 할 거예요? 뭘 전? 달러? 한자로? 아, 한자로 전? 아 그렇군요. 귀 뒤에다가 귀 하나 더 그리라고. Money is life. 라고 질문 있고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거. Everybody happy. 네. 그렇군요. 아 밧전자 뭐라고? 밧전자. 네. 쇼미더머니. 아 혹시 노란색 치킨 그니까요. 아, 그렇군요. 아 해수 부르 얘기 드려도 그러시네. 네, 그래요. 아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건 정말 처음 알았네요. 청순입니다. 네. 안검하수 뭐 이런 건 아직 필요 없죠.
네, 뭐. 네. 쌍꺼풀이 워낙 진해가지고, 쌍꺼풀 언제부터 이렇게 진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진해요? 쌍꺼풀이? 아, 그래요? 진한 수준이라 부담스럽죠. 정말 부담스러워요. 이거 신여사 이것 때문에 반한 건데. 그 눈 좀 끔뻑이면서 얘기하지 마시고. 아, 귀 뒤에다가 바코드나 계좌번호 추천한다는 분 있어요. 뭐라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펠레페이. 어. 삑. 이렇게 다들. 귀 뒤를 떼는 거죠. 펠레페이. 자, 어디 하면 되죠? 네, 이렇게. 이쪽으로 입금해주세요. 다음요. 자, 이화준님. 지하철에서 제 양 옆자리가 비어있는데 어느 커플이 탔습니다. 제 앞을 서성거렸으나 저는 굳건히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사연이나 문자 잘 안 보는데 악당들을 혼낸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 혹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커플이 탔는데 양쪽에 자리가 비어있는데 이렇게 비켜주거나 이런 센스 있는... 저는 비켜주죠. 저는. 선물 주라고 하신 분들 많습니다. 우린 내가 자랑스럽다. 용사여. 기특하다. 칭찬한다고. 분리주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장하다고. 그렇군요. 악당들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예. 우리의 적이긴 하지만, 어디가 악당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애국솔로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다음은요. 7632님. 문성이 형, 여자랑 길게 대화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올해 최고 기록이 왕복 8문장이에요. 왕복 8문장이면 4마디씩 해봤다는 얘기죠. 본인은 질문을 4번 했을 거고 저쪽은 네, 아니요, 네, 아니요 2개씩 했을 거고, 그죠? 근데 왜 저한테 물어봐요? 스몰 토크의 황제 아닙니까? 예, 인싸 중에 인싸. 예, 돈 얘기하라고. 돈 얘기 길게 할 수 있죠. 회원권 얼마에 끊으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그런 거. 8마디면 3시간 했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 계산이 안 된다고. 0대8도 8문장이라고. 아, 본인은 8번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대답이 없는 거. 네. 뭐 해야 될까요? 진짜. 여자랑 길게 대화하는 법. 따로 있습니까? 이게 뭐 대화의 방법의 문제겠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말 없이도 잘 되는 분들 있죠? 그럼요. 자, 4180님, 회식 마치고 배텐 들으며 집으로 갑니다. 이 시간에 버스에 사람이 많아서 외롭지 않네요. 훈훈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서로 얼굴 보고 살짝 웃긴 하는데 대화는 안 하고.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레게 강 같은 평화, 당디기방. 배성재 10 수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이 워낙 많아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남희수님, 형님들 저 H열에서 인랑 보고 왔어요. 동원이 형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동네는 H열에 남자들이 왜 이렇게 많죠? 배텐이 이렇게 큰 라디오입니까? 저도... 오늘 영화를 봤는데 네. 진짜 H열이 싹 나갔더라고요. 그래요? 네, 정말 싹 나갔어요. 싹. 그 앞뒤로도 싹 나갔어. 프리미엄 존입니다. 예, 배텐의 영향력이기도 하고 베빅 맛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뭐 보셨어요? 저 미션 그거 봤어요. 불가능. 저는 주로 J열에서 봅니다. 왜요? J열? 그냥 뭐 제가 배성재니까 J열. J열은 조금 그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 혼자 살아. H열이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쭈루룩 앉아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저 형도 참 특이해. 옆 사람과 스몰 토크 좀 하세요. 혹시 배텐 들으세요? 저 배성재. 근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야 정말. 다음요. 3454님, 애인이랑 다음 달에 해외여행 가려고 티켓팅까지 다 했는데 헤어졌어요.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을 수 없나? 취소. 보통은 잘 안 됩니다. 다음 달 해외여행 하니까 좀 성숙인데
성수기 때 가려고 티켓팅 했다는 거는 미리 이게 환불 불가 티켓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돈 굳은 게 아니라 이제 한 장 썩히는 거죠. 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이게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부모님과 함께 가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비행기 티켓이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아, 또 그렇구나. 네, 사람을 못 바꾸니까. 숙소는 뭐 공유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께 뭐 같이 가자고 하실 수 있죠. 일단 헤어진 분이랑 같이는 가되 따로 놓으면 안 돼요? 숙소를 하나 더 구해서? 아까우니까. 야, 우리 비행값도 아까운데. 그래, 우리 형 뭐 쿨하게. 뭐 가긴 가되. 아, 역시 바코드 인생이라고. 관계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야, 이거 날리는 거야, 돈. 아, 이 정도면 솔로몬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런 묘수는 처음 들어본다고. 근데 비행기도 옆좌석일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쿨하게 하는 거죠, 돈이니까. 돈이니까. 우리가 돈 앞에서 뭐든지 그러니까. 차가워진다. 야, 어디 앉아도 비즈니스석이라고. 그렇군요. 아, 이게 바로 비행기 HR인가요? 물어보시면 있고. 기적의 계약자. 근데 이 형은 실제로 할 것 같다. 계약 연인. 야, 근데 진짜 이거는 뭔가 이 이상의 묘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얘기만 하는 거죠. 발상의 전환으로. 형, 여행을 가서 따로 놀자. 숙소야 뭐 비행기보다 훨씬 쌀 테니까. 그렇군요. 네. 도시락 두 개 종류시켜가지고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이득이죠. 난 쇠고기, 너 닭고기. 반반! 아, 기내식권? 얼마나 좋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나는, I'm chicken. 그러니까. 비프. 비프? 여자친구. 듣고 보니 그러네. 아, 채팅창에, 저기 신여사님과 몇 년 약정인가요? 네. 아무튼 이분 기내식을 싹 다 드시는 분이라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도 많이 타고 다녀봐가지고. 먹어야죠. 보통 그 비행기 좀 멀리 타고 가면은 두 끼 먹잖아요. 그럼요, 두 끼 네. 먹죠. 그래서 타면은 주문 받을 때가 있어요, 미리. 저희 뭘로 하시겠습니까? 그때 저희가 중동을 가는 길이라 방송이 바로 시작부터 양고기. 램? 램? 주문해놨는데, 그래놓고 밤 비행기로 저희가 잤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 먹을 시간인데, 승무원한테, 아까 그 램. 지금은 죽,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통 그 아침은 죽이나 토스트 이런 거 샐러드만 주는데, 램? 승무원이 괜히 물어봤다는 그 표정 있죠. 혹시 아까 에이, 주문하신 걸 못 드셨, 주문시느라 못 드셨는데, 이렇게 램으로 주세요. 아, 램 수면하고 램 먹냐고 하시면 있고. 네. 아, 램파드는 왜 오죠? 2절까지 가신 문제 있어요. 다음은요? 7910님. 여사친 이상형이 교회 오빠라서 흑심 품고 교회 갔다가 절실한 신도가 돼버렸네요. 해피엔딩이네요. 천국도 가실 거고. 절실이 아니라 독실하다고 해야 맞겠죠? 뭘 또 거기서 또 지적질을 해요. 하나는 걸어야죠. 아이, 정말. 네. 아, 예수님 이득이라고 싶고. 네. 다음은요? 자, 0771번님. 남자친구 자리에서 광탈한 지 24년 차. 이번엔 찰리푸스 내한 공연, 내한 콘서트도 티켓팅 광탈했네요.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나 봅니다. 네, 꼭 솔로인 분들이 이렇게 문화생활을 한다는 티는 또 내면서 뭘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어렵게 쓰셨어? 혹시나 하는 그 가능성을 엿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배디도 문화생활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래갖고 이제 슬쩍 이제 흘려야죠. 나 이런 팝이나 이런 문화생활을 하는 남자다. 아, 예전에 배디랑 제가 오케스트라하고 그 뭐죠? 그 구별 못했다고. 진짜 뮤지컬하고 구별 못했다고 저를 얼마나 진짜 구박을 했는지. 그렇죠. 호주를 같이 갔을 때 그 시드니의 가장 그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나 나오는 그거. 거기 딱 그런데 아니 클래식 공연을 갔는데 오페라를 갔는데 반바지를 입고 오는 거예요. 아 참. 이거 잠깐 쉴 때는 저기 샴페인 한 잔씩 해야지. 와 샴페인. 네. 아 방금 뭐라 그랬죠? 장티푸스요?라고 하시면 돼. 찰리푸스. 다음요. 이민우님, 제가 저희 아버지 붕어빵인데요. 왜 아버진 결혼까지 했는데 전 못소리죠? 통계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신 저희, 거예요? 저희 뭐라고 말을 그러니까 했다가는 왜 아버지를? 그 시대에 따라서 원하는 상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시대 보정. 아, 왜 그러잖아요. 그 참 삼국지 시대 초선도 정말 뭐 중국 대륙을 뒤흔든 절세 가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보면은 현재 그 상과 또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분석하는 거예요, 이 글을? 아, 넘어갑시다. 네, 넘어갑시다. 어렵네요. 정말. 1345님. 형들, 저 사랑이 났는데 일부러 안 빼고 있습니다. 아직 첫사랑도 못 해봐서 이렇게 남아 첫사랑의 아픔 좀 느껴보려 합니다. 그래요. 첫사랑이 아프나요? 어? 이건 무슨 시적 표현이죠? 첫사랑이 아프나요? 무슨 말이죠? 아니, 첫사랑의 아픔을 좀 느껴보려고 한다 그래서. 저기, 근데, 그, 죄송한데, 대답하신 분들 별로 없어요. 몰랐어. 뭐? 뭐? 하신 분 있고, 치과의사 의득이라고 하신 분 있고, 발치하세요, 빨리. 라고 하신 분 있고. 다 너무 그, 의료적으로 접근하죠, 다들. 네. 최백호의 낭만시대 듣는 줄 알았다고. 첫사랑이 아프나요? 기억에도 없는 그녀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 네. 오늘 네. 사연. 자, 오늘의 사연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드릴까요? 한 분씩? 저는 3454님 드릴게요. 아까 티켓팅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네. 같이 네. 가세요. 네. 도시락 두 개씩 나눠 드시고요. 네. 아, 근데 이 소개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네요. 자. 다 자기 사연 같아요? 지하철 용사 드리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까 여러와 같은 성원을 받은 분. 네, 이화주님. 악당들을 혼냈다고 하신 분. 커플들을 갈라먹은 지하철 용사. 네. 새로운 마블 영웅 탄생이라고 화준. 속옷 입은 영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상 왜 제끼냐고 하신 분 있는데 상 받으셨잖아요. 뭘 속옷까지 받으려고 그러세요. 자,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단 영웅 뭐야? 캡틴 서브웨이. 헬스장이 뭐지? 아까 우리 엄청 길게 했던. 아, 이게 그 사연이구나 했어요. 야, 솔로가 될 상인가. 자, 클로징 하겠습니다. 네. 8월의 첫날 배송제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일부러 천천히 시작했는데도 역시 아니 생각하게 안 되는데 왜 일부러 천천히 시작하셨어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너무 빨리 끝나요. 30분이면 끝나요. 사실 끝나고 네. 끝나요. 먹방. 어차피 받는 돈 똑같으니 일하는 시간을 줄이네. 품맥골 생방은 원래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한 번, 한두 번 했나? 어쩌다가? 품맥골 한 적 있지. A매치 막 입고 그래가지고. 한 번인가? 무슨 소리가 있다. 아, 저희가 다음 TV팟 뭐 이런 걸 좀 추진하는 코너들이 있는데 아직 좀 이렇게 허가나 여러 가지 협의 차원에서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메인 PD가 이 베텐 파수분들과 좀 콜라보를 하고 싶어해서 생록방으로 가자 이런 취지였는데 스포츠 쪽에서 약간 그 반대 목소리가 아직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협의 중입니다. 우리 베텐을 또 그 다음 카카오에 연결해준 베텐이 아니라 배주를 연결해준 그 친구가 우리 품맥골 메인 PD의 남편이라서 인연이 다들 있고
판매꼴은 아니고요. 여러분께 돈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좋은 친구. 감각 있는 친구죠. 배주유 시절에 그걸 딱 보고 어? 요거는 끌어오자. 좋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 여기 이렇게 해주신 합성 좀 해드릴게요. 귀, 문신? 바코드. 귀 하나 더 그리려고? 이렇게요? 아, 바코드나 아, 그냥 계시면 돼. 이렇게. 나 그냥 있으라고요? 어, 오빠는 거기 어. 나 오빠도 거의 쳐서 나오는데. 네. 하나, 둘, 셋. 예쁜 걸 해주세요. 드라키용. 안녕하세요. 네. 쇼미더머니. 아직 안 끄신 거죠? 응? 아직 안 끄신 거죠? 뭘 거? 저 관중 이렇게 서 있는 거 봐. 진짜 일부러 서 있는 거야. 다 나올 걸? 카메라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다 나와. 어, 관객이야. 왜? 아 그래? 한결 자기 인사해. 인사해. 자,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시고요. 비키라고? 왜? 뭐가 있다고? 바꿀 줄 알아요? 바꿀 줄 알아? 어디 갔는데? 여러분 생방 끄는 거야. 뭐 그냥 이렇게 끄면 되는데 저장하고 꺼야 되니까. 끝났어. 아 진짜요? 응. 지금 혹시 여기 아니 어 다녔대. 아,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리고 저희가 썼는데 지금 다 나와 알지? 아 지금 왜 저래. 왜 안 와? 오고 있다.
이게 이거 지금 저장하면 꺼져. 아.